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현 차장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를 한번 보러 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27평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27평형답게 크기가 작지가 않고요. 여긴 무엇보다 무입주금이 가능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내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전액대출 받아서 들어오실 수 있고 분양가도 너무 비싸지 않게 3억 초반대부터 시작하는 그런 현장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유튜브나 저희 유튜브 보시면 3억 초반대가 있긴 한데 뭐 앞에 막혀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는 그런 것도 없이 3억 초반대 분양가 형성돼서 굉장히 좋다는 점. 또한 여기는 신곡천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도보 2분 거리에 신곡천 바로 나가서 산책 즐기실 수 있고 학교도 신곡천만 넘어가면 바로 있기 때문에 도보 5분 이내로 가실 수 있는 점 굉장히 좋은 입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 대성병원이나 이런 중형병원들이 근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노년 생활을 보내시기에도 너무 도심지와 떨어지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1호선 부천역과 7호선 수춘역까지 도보로 다 이동 가능하고 요 집 앞에 나가시면 바로 부천역이 보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걸어가실 수도 있고 수니역을 만약에 7호선을 이용하고 싶으시다 하면 앞에서 버스 타시면은 세정거장이면은 수니역까지 가시니까 굉장히 가까운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의 특징들 다 말씀드렸고 그럼 내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전실부터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바닥당 5세대가 살고 있어요. 근데 뭐 따닥따닥 붙어있지 않고 여기 옆 한 세대, 여기 한 세대, 그 다음 저쪽 뒤쪽으로 세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 널찍널찍하게 떨어져 있어서 뭐 들어가는 거 바로 옆에서 보인다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서 전실 설명드릴게요. 네, 전실입니다. 전실에는 키 큰 장으로 신발장 두 칸 수납 가능하고요. 그 다음 밑에는 테라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하부 띄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슬리퍼 같은 것들 놓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3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기본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어요. 거실 한번 가볼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바닥 같은 경우에는 폴리싱 타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방들 제외하고 뭐 주방이나 거실 다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는 서양 창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눈비가 좀 오고 있어서 채광이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없지만 평상시에 나와보신다면 채광이 굉장히 안쪽까지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앞쪽에는 6차선 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동간거리가 거의 웬만한 단지형 아파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벽면 같은 경우에는 회색 톤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실크 벽지, 소파 젤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라인 조명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 거실에 한 대, 그 다음에 안방 쪽에 한 대, 총 두 대 시공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폭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닥 타일이 한 칸이 60cm짜리인데요.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넓어 보이죠. 폭 약 3.6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과 바로 연결된 주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방입니다. 지금 카메라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씩 나오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실 끝쪽에서 주방까지 거리만 5m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거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방 기본적으로 D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 마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스레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시공된 모습이고요. 이게 만약에 싫으신 분들은 떼어내고 인덕션 교체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상하부장 깔끔하게 다 들어가 있고 여기는 후드도 이렇게 매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크고 방금 거실 주방 보셨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바닥은 마루 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벽면만 해도 13자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킹사이즈 침대를 놓고 나서도 양쪽으로 사이드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이쪽 벽면에다가 장 같은 거 놓으시고 침대 헤드 반대쪽으로 돌리시면 더 크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입니다. 생각보다 꽤 크게 되어 있고 오른쪽 끝으로 보시게 되면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안방 욕실도 샤워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젠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울 수납장 슬라이딩 형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부부 욕실 다 보셨고 나가기 전에 있는 안방에 조금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옆에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엄청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다 화장대 같은 거 하나 놓으시면은 의자만 놓고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화장대 이런 것들이 화장품 많이 올려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공간에다가 감춰 놓으신다면 굉장히 좀 깔끔하게 쓰실 수 있는 서비스 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바닥 마찬가지로
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이제 자녀분방으로 쓰시라고 이렇게 꾸며놨는데 지금 여기는 방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어린 자녀분한테 주신다면은 바로 옆에서 이제 아기가 운다거나 했을 때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만약에 조금 큰 성인 자녀분이시다 그러면은 옆방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로 옷방으로 꾸미시면은 소음 같은 거 충분히 절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 한번 가볼게요. 네, 마지막 방입니다. 방금 보셨던 방이랑 사이즈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지고요. 성인 자녀분이 만약에 쓰신다면 침대랑 책상 정도 충분히 들어가고, 옷장 이런 것들은 방금 보셨던 두 번째 방에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베란다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워시타워 같은 거 설치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베란다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워시타워 놓고 한쪽 벽면에 세제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장을 넣을 수 있는 크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답게 아까 보셨던 부부 욕실보다는 조금 커진 모습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면에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 수납장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양문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에 쓰시다가 수분 같은 거 넣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젠다이랑 뭐 변기, 다음에 세면대까지 깔끔하게 침공된 모습이에요. 오늘 이렇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굉장히 좋고, 부천역과의 도보 7분 거리에, 그 다음에 금액대도 굉장히 저렴한 3억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3억 초반대라고 막혀있는 게 아닙니다. 앞쪽이 뚫려있는 서양이기 때문에 채광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무엇보다 여기는 무입주금이 가능해서 현금이 하나도 없이 전액 대출 가능한 현장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